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최근에 이제 증시가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1월 이제 한 주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주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 뭐 저도 좀 가졌었던 투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수가 오히려 지금 현재 1월 효과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일단은 크게 시작됐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3000선을 하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일단은 시작됐다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변동성이 지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보다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소폭 상승 흐름들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조선업종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화학주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성장주가 꺾이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모습들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국내 시장만의 어떤 리스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주에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금을 또 각 투자자분들께서 또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시총 몇십조로 들어올 것인가. 지금 시장 예상에서는 60조에서 90조 사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펀드의 어떤 리밸런싱, 그다음에 자금의 어떤 뭐 블랙홀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시가 아무래도 지금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 빠진다 라고 해서 물타기를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 종목은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10% 넘게 빠지면서 VI가 걸렸네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화학 등 경기 민감주 위주의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일단은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네. 되고 있는데 기대주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나요? 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또한 뭐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이러한 흐름들 언제든지 있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러니까 조정은 좀 짧고 반등이 좀 길었었던 걸 본다라면 저는 지금 너무 뭐 침체돼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고 또 그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좀 찾아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지난주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을 발표가 하면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본격적 원인 시즌에 좀 진입한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주 후반부터 약간 이제 일부 종목군을 중심으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종목별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150개 종목 이상의 기업들 봤을 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KT, 뭐 삼성전기 같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이럴 때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일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해서 실적이 좀 수반되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1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정 장세지만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피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제 관심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오늘 뭐 게임, 엔터, NFT 관련주들이 소폭 조정을 봤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양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0.8%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NFT 쪽에 이제 선두 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게임스톱이 7% 넘게 올랐습니다. NFT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대장주로서의 올해
규치가 주목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NFT 게임을 올해 100여 종을 출시하겠다. 이러한 어떤 큰 포부를 발표했죠. 이런 것에 따라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NFT 시장에 게임주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선두를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 NC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선두의 이러한 그 흐름을 만들어낸 위메이드가 가장 올해 규치가 주목되는 모습이고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0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FT 게임의 선두 주자 위메이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한국카본을 선정했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섹터가 조선 쪽이거든요. 조선이 상당히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못 올라갔지만 상당히 턴어라운드 개념에서의 조선사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그런 기자재 관련돼서 관련된 업체들도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국내 대규모 그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계약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카본의 이 카본 제품 자체가 여러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약간 고급 내장재 쪽으로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가 그 배터리 관련해서도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매출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전장 부품, 뭐 2차 배터리 이런 쪽이라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가져갈 수 있는 거 본다면 오늘 일단은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현재가 정도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작년 고점대가 계속 14,000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일단 14,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아직 시장 자체가 여전히 뭐 조정기가 있기 때문에 11,0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매수 관점 충분히 접근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가 충분히 매수할 만하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